리더에게 불만이 없다는 거? 어? 불만 있는 사람 솔직하게 뭐 있을 들어봐. 수도 있겠지만 처럼 여기 나왔으니까 내가 폭로를 좀 하자면 우리 리더 백현이 형은 너무 좋지. 하지만 예를 들어 촬영을 하거나 우리가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있어. 그렇지. 연습을 하거나 뭔가 딱 집중해서 해야 될 때 형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우리를 웃기는 게 좋지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막 다 같이 스트레칭하면서 이렇게 막 몸을 푸는 막 그런 장면을 찍는 게 있었어. 근데 혼자 계속 막 이런 게 느낌이 나오고 그래서 되게 뭐랄까 약간 흐트러트리지. 약간 집중을. 무거운 분위기를. 근데 만약 촬영이 길어지면 항상 형 때문에 내가 힘이 나. 근데 촬영이 길어지기 전에도 저러는 게 좋죠. 연습을 하면 연습이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저러고 있어. 나 하루 5시간 있으면 일하면 힘들더라고. 그러니까. 당연하지. 카이는 남다른 게 왜냐면 이제 엑소로 가면 그냥 동료인데 이쪽으로 오면 리더잖아. 그렇지, 그렇지. 리더로서는 뭔가 좀 이렇게 위험이라든지 뭐 빛나는 게 없어? 없어. 뭐 리더로서 한다고 뭔가 바뀌면 오히려 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, 맞아. 그치, 맞아. 그대로 해. 그냥 지책만 리더인 거야. 백현이 같은 경우에는 다 편하게 해주고 너 하고 싶은 거 해라, 너 저거 해라,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라 이러고 불만이 있으면 가서 말하면 자기가 더 불만이 많아. 그래서 이미 다 얘기해주지.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. 내가 진짜 고마웠던 게 하나가 있어, 백현이 형한테. 근데 그게 뭐냐면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이게 뭔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제3자나 이렇게 사공들이 많아질 때가 있잖아. 그렇지. 그러니까 답답해서 혼자 좀 앓고 있었어. 근데 내가 있는 쪽으로 쓱 오더니 막 화를 내주더라고. 근데 난 이 모습 보고 이게 일부러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해주는구나. 태민아 기분 좀 이제 괜찮아? 이러면서 물어봐준. 난 그때 진짜 와 이게 사람이 참 그릇이 리더의 그릇이구나.